영상 토크쇼 유쾌한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리 조금만 아, 줄여주시겠어요, 네네, 감독,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지금 벌써 이제 앵크 스튜디오님 반갑습니다. 윤혜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 루칸츠님도 반갑고요. 루츠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제 20분이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유쾌한 생각의 유쾌한 라이브가 벌써 제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강민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들어오시는 기독교 채널님 샬롬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니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유쾌한 생각이 벌써 9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 유쾌한 생각, 유쾌한 라이브가 9회를 맞이한 만큼 오늘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이분을 모셨고, 이분을 저는 진심으로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분과 이야기를, 스토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쾌한 라이브 제9회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희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아, 한 예.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스페셜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는 스페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앞에 라이브들 뭐, 보니까 더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왔는데, 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 잘 나누다 가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정말 이준희 작가님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준희 작가님과 함께 프로 사진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더 멋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에 대한 궁금증 또 갈증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준희 작가님과 함께 이준희 작가님의 이야기, 또 토크,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사진에 대한 Q&A,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준희 작가님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신 만큼 저희 유쾌한 생각 같은 경우도 또 준비를 해야겠죠. 바로 럭키드로우 이벤트입니다. 감독님, 이미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마지막 여러분께 총세 가지 제품을 럭키드로우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지속광 조명이죠. 난나이트 FS300B입니다. 오늘 라이브 마지막 한 분을 추첨해 난나이트 FS300B를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께 8캠 3회 11 넥스트랩입니다. 8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마그네틱 넥스트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카메라 사진 영상 장비 전문점인 SLR 렌트. 네, 합정 SLR 렌트에서 저희 유쾌한 생각에 협찬을 해주셨어요. 무려 10만 원, 무려 10만 원 무료 렌탈 이용권을 마지막에 증정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카메라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이준희 작가님을 모신 만큼 저희 유쾌한 생각도 마지막에 여러분께 스페셜한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속기범이님께서 3,000원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요거는 작가님께 주시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작가님, 요거 한번 들어주세요. 작가님, 예. 작가님께서도 지금 예. 8캠 네,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짜자잔. 자. 8캠도 쓰고 있고, 네. 요것도 얼마 전에 써봤어요. 자, 여러분, 난나이트 FS300B입니다. 난나이트 FS300B. 오늘 라이브 마지막에 이준희 작가님께서 총세 분께 난나이트 FS300B, 그리고 8캠 3144 넥스트랩도 합정 SLR 렌트에 10만 원 렌탈권을 여러분께 증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작가님, 요거 내려주시고요. 작가님 들고 계실 수도 없죠? 제가 들고 있어야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근데 벌써 작가님, 벌써 지금 45명. 오, 오, 많이 많이 오셨네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네, 홍일왕님, 지금 이제 라이브입니다. 완전
생방송이에요. 그리고 소꺼버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기독교 TV 채널님처럼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작가님께서 저거 내가 질문을 답변을 해줘야겠다 그런 것들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작가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또 사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네.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진행되고 과연 오늘 이 낫나이트 FL300B는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현조라는 가장 완벽한 카메라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현조라는 가장 완벽한 카메라 브랜드는 DJI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작은 액세서리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이 사랑스러운 오즈모 포켓3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바로 8K M FT4109 오즈모 포켓3용 브라켓입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작은 액세서리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포켓3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손목 스트랩으로, 넥 스트랩으로, 백팩 스트랩으로 휴대하고 촬영해보세요. 포켓3를 카메라 위에 거치하고 흔들림 없는 더블 촬영을 진행해보세요. 포켓3 화면이 너무 작나요? 8KM 3회1 맥세이프를 연결해 크고 시원한 화면으로 포켓3를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포켓3를 궁극의 초소형 지미집으로 사용해보세요. 결론적으로 33g짜리 이 작은 액세서리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포켓3는 궁극의 촬영 머신으로 재탄생될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유쾌한 라이브 제9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보셨던 8KM 4109 오즈모 포켓용 브라켓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있죠? 지금 오즈모 포켓 브라켓 같은 경우도 10%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또 댓글로 김 소장님께서 내 거 팔고 오즈모 갈아타야 하나요? 그리고 속기법인 G1님께서 불금이라 맥주 마시며 보고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작가님. 네. 그러면 우선 오늘 본격적인 이제 시작에 앞서서 네. 작가님의 간단한 네.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기 어려운 네.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지만 네. 네, 일단 저 사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한 2008년? 네. 9년 그쯤에 그 필름 카메라를 아는 형이 써가지고 네. 그거를 되게 멋있다 생각해서 많은 네. 사진가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디지털도 좀 사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또 하다 보니까 막 기기도 막 멋있어서 더 사게 되고 뭐 전형적인 그런 이제 취미 사진가의 그런 길을 밟다가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 엄청 많이 가긴 했어요. 네. 거의 어느 정도냐면 여권 두 권을 거의 꽉 채울 정도로 네,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좋았고 네. 그러면서 풍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광이나 빛을 더 많이 보면서 빛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욕심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또 여행지에서 사람을 찍어주면은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이런 게 그때는 이제 스냅 사진이라는 게 막 태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네네, 2010년대 초중반.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다가 어떤 아는 친구가 뭐 그런 스냅 회사를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근데 뭐 둘 다 뭐 실력은 없었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호롤 단신으로 이제 네. 2015년에 파리로 갑니다. 2월이었나? 네. 갑자기 가면서 예약을 막 받고 네. 그래서 몇 커플을 막 찍고 하다 보니까 웨딩? 웨딩 스냅이라던가 신혼여행 와가지고 찍으신 네. 거죠. 근데 뭐 혼자 개인으로 오신 분들도 찍은 경우도 있었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사진 와, 일이. 네,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지만 이런 자유로운 일이 있나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너무 그때가 사실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리고 파리에서 찍다 보니까 좀 그 파리가 저한테 안 맞는 점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힘든 점 날씨라든지 네. 네, 좀 치안 이런 것들이 확실히 네, 안 좋긴 안 좋았어요. 지금은 뭐 올림픽까지 하고 파리가 이제 많이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뭐 칼 들고 다니는 흑형들도 있었고 네. 네, 정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이제 이탈리아를 가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가서 이제 피렌체라는 곳을 가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나. 그래서 촬영을 해보니까 막 민박집에서 민박집 여행 온 여성분들 있죠. 네. 내가 찍어줄게. 나가서 찍어주고 했더니 그냥 사실 뭐 대단한 사진 기술이 없어도 적당히만 찍어도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풍경들이나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 그럼 나는 사실 여기가 맞다. 원래는 예. 제가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원래는 사진 전공이 아니신가요? 대학교라든가?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저는 아직은 확 밝히긴 좀 뭐하지만 다른 예술을 했어요. 네, 다른 예술을 대학 때 전공을 하고 그걸 20대 때 내내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네. 여행을 가시면서 네네. 거기 사진을 촬영하면서 맞아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업으로는 아니었지만 네네. 업에 그러니까 풍경 찍으러 다닐 때는 업은 아니었고 네. 이제 그 2015년이 약간 분기점이었죠. 그러면서 네. 지금까지 프로 사진 작가의 길을 걸어 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 우선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작가님 지금 네. 팔로워가 거의 4만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작가님 사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사진을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사진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촬영한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빨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세요. 페이드로. 작가님은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은 인스타그램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스포츠 사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한 장르만 하기 위해서 네. 스포츠만 거의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른 장르는 뭐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금 앵크 스튜디오님께서 네. 아까 너무 잘생기셨다고 아까 계속 댓글이 야 이게 작가가 아니라 모델 같다. 아닙니다. 절대 작가가 아닙니다. 아니라 이제 모델 같고 네. 사진계의 예술이라고. 제가 교회에 다니긴 합니다만. 헤어스타일이랑 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인데 네. 지금 너무 이제 인상이 인자하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앵크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작가님이 촬영하신 그런 사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멋지네요. 아주 역동적이고 예, 저는 모션만 촬영해요. 아, 가만히 있으면 안 찍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른 사진들 대부분 네. 굉장히 좀 역동적인 맞아요. 그런 사진들이 제가 골랐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뭔가 살아 움직이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사진들이 맞습니다. 네. 네, 화면 돌려주세요. 자, 지금 이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작가님의 이제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가님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가 주시고 작가님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작가님 혹시 네. 지금 본 사진들이 대부분 다 스포츠 사진이었는데 네네. 혹시 스포츠 사진을 메인으로 촬영하게 된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아, 운동을 네. 좋아하신다. 운동을 뭐 복싱은 한 7년 했고요. 복싱이요? 네네네. 아. 그리고 뭐 요가는 한 대략 3, 4년 네. 정도 된 것 같고 코로나 때 시작한 러닝이 벌써 3년이 됐네요. 러닝? 네, 최근에는 이제 피트니스까지. 아. 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 선수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스포츠라던가? 그런 루트는 아니었고 네. 이제 코로나 때 망했어요. 망했다니요? 네, 코로나 때 사진가 인생 진짜 접고 다른 일 할 뻔했어요. 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정말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가 뭘 잘하는 포토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진짜 리셋하자. 진짜 정말 내가 개발해서 공부하고 리셋을 해서
다시 일어나 보자 하고 선택했던 게 이제 스포츠 사진인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 제가 원했던 게 진짜 뭘까라고 해외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내가 뭘 만들 때 가장 희열이 넘치는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가장 존경했던 조 맥널리 예, 사진가가 네. 이제 스포츠를 정말 멋있게 담는 것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를 하나만 해야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스포츠 하나만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 때 좀 어려우셨다가 네네네. 그러다가 정말 그때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뭘 과연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네. 정말 좋아할까 네네. 그러면서 스포츠에 한번 예. 뭐 속된 말로 올인을 해보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쭉 보면서 예.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예. 스포츠 사진들. 네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하고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지금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장애인 선수분들 네네. 그런 사진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장애인 그런 선수분들 스포츠 네. 그런 사진들은 어떻게 좀 촬영을 하시게 된 걸까요? 계기는 역시 조 맥널리 사진들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그 룰루레몬의 홈페이지 뭐 그런 상업 촬영이 어떻게 되나 이제 룰루레몬 홈페이지 가서 막 찾아봤더니 그냥 스커트 입으신 여성분이 이제 의족을 그냥 달고 있는 채로 나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아,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촬영하는 게 그냥 우리 인간의 인간 멀쩡한 인간들이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되고 저 장르도 내가 한국에는 없지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장애인분들을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욱더 저희보다 더 움직임 그리고 운동이 너무 필요한 분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직은 너무 좀 부족한 상태라서 내가 그걸 더 알릴 수 있는 사진작가가 되면 나의 소임은 진짜 다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거창하지만 공익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나의 소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나의 소임을 네. 다할 수 있는 게 네. 이런 분야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울림이 있네요. 예, 항상 촬영할 때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니다. 아, 네. 소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굉장히 저는 마음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댓글 좀 볼게요. 아, 네. 네, 성직자 같다고. 네. 지금 이제 성직자 패션 앵커 스튜디오님이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프와 여행님께서 멋진 일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앞으로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예. 또 잠깐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네. 항상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진하는 작가님들께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예.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좀 사용하는지 네네. 어떤 카메라와 렌즈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멋진 네. 다이나믹한 네. 사진을 촬영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어떤 카메라 사용하시나요 지금? 지금은 일단 A9 마크 3 사용하고 아, 있고요. 네. 알파 9 마크 3? 네. 네, 알파 9 마크 3 네.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니 아티잔 지원해가지고 네. 선정이 되는 아.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사실 그 전에는 알파 7 M4 썼는데 그걸 꽤 오래 잘 썼고 한데 항상 이제 살짝 목마름이 있었죠.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내가 움직이는 걸 촬영하는데 어떻게든 찍긴 찍거든요. 네. 정신력이면 사실 네, 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 오디 마크 2 썼을 때 네. 그때 초점 뭐 11개 가지고 찍고 다 찍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네. 생각해보면 뭐 그때도 못 찍던 거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뭐 M4 정도 돼도 이렇게 사람이 또 이제 마음이 네. 그렇게 돼서 아 언젠간 쓰겠지 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네. 알파 9 마크 3 네. 네네. 사실 뭐 알파 9 마크 3 연사는 뭐 최고죠. 너무 부담돼요 사실. 초당 120연사를 찍어버리니까 동영상이에요 거의. 사진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동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중에 골라가지고 한 장 뽑아 쓰는 그 정도. 네, 정말 괴물 바디를 지금 네.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그 외에 렌즈는 주로 촬영하시면서 어떤 렌즈를 주로 사용하세요?
저는 거의 90%가 2470인 것 같습니다. 아, 네. 2470. 중렌즈. 네. 2470을 사람들이 이제 취미분들이 특히나 뭐 게르기라고 하면서 과거에 캐논에서도 네. 막 게르기라고 많이 네. 했었죠. 게르기 사실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닭갈비잖아요. 네. 조조가 말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중 전쟁 하면서 닭갈비 여기는 먹을 것도 사실 없는데 닭갈비 같다라고 해가지고 게르기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2470은 닭가슴살. 아. 최고죠. 프로틴. 진짜 이거 네. 없으면은 사람의 신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 촬영에 모든 근육을 다 붙여주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렌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취미분들은 좀 아웃포커싱도 좀 많이 돼야지 좀 더 예뻐 멋있고. 보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 저는 아예 뭐 조리개 팔로 조이고 네. 그냥 인물 촬영할 때도 너무 많고 스포츠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2470을 앞으로도 계속 잘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렌즈가 이제 1635 가끔 1635 GM 완전, 예,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네. 찍어야 돼. 스포츠는 바닥에서 찍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인물이 좀 위압감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쓰고 나머지는 이제 한 100-400 정도. 그러고 보니까 네. 조금 전 사진들도 그렇지만 작가님 사진을 보면은 뒤가 뭐 엄청나게 날아가거나 네. 그런 사진들도 많이 없었고 또 로우 앵글로 광각으로 네. 찍은 사진들을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렌즈는 2470 F2.8 네, GM 맞습니다. 네. 그리고 1635 조금 쓰고 간혹 네. 네, 로우 앵글 그다음에 또 넓은 샷을 찍을 때 네, 멀리서 이제 진짜 뭐 스포츠 촬영 대회나 이런 거 나가서 찍을 때는 100-400. 아, 100-400.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말씀하신 알파 9 마크 3의 2470, 1635, 100-400. 그러면 네. 뭐 스포츠에서는 정말 만능인. 맞습니다. 그 네. 세트가 딱 스포츠용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딱 그리고 뭐 스포츠용. 단렌즈 안 쓰시냐고 네. 댓글 다셨지만 스포츠에서는 단렌즈는 사실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순간적인 그런 네. 한번 웨딩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촬영해야 되다 보니까. 육상 선수 한번 찍어보시면 네. 어떻게 따라가요? 이걸로 해야지 그나마 따라가지. 그나마 네, 발로는 내가 원하는 화각을 네. 조리개는 포기하더라도 이제 화각은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2470, 네. 그다음 1635,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00-400 망원 렌즈까지 네네. 그렇게 사용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사실 첫 카메라가 네네. 11년 전에 아시려나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네. 소니에서 네. 알파 99라는 카메라 혹시 아시나요? 저 알죠. DSLT. 어? 아시네요? 저도 그때 취미 생활을 다 하고 있던 세대라서 아니 사실 네. 아니 그 좀 별개의 얘기지만 네. DSLT를 아시는 분들은 네.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왜냐면 그 당시에 네네네. 소니는 항상 네. 좀 제 3자였거든요. 해적이었죠, 해적. 네, 캐논, 니콘의 조금 네. 약간 좀 3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DSLT를 아시네요. 그럼요, 반투명 미러. 다 아시네요. 트랜슬루트, 그 디지털 싱글 트랜슬루트 DSLR 미러. 아니 뭐 저는 몰라요. 리플렉션인가? 하여튼간 그 리플렉션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T가 네, 트랜스루 아니에요? 네, 무슨 반투명 네, 맞습니다. 반투명. 그런 걸 또 아시네요. 지금 DSLT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다들 잘 찍었어요. 그럼요. 네. 사실 뭐 제가 후반부에도 또 작가님께 여쭙겠지만 네. 사실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보다는 저는 조명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포토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그러면 뭐 조금만 더 제가 작가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그럼 필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필름은 정말 취미 시절에만 취미 시절에만. 주로 썼고 네. 제 첫 카메라는 펜탁스 MX였어요. 아 펜탁스? 네, 펜탁스 MX라는 이제 조그만한 네, 일한바사식 네. 카메라였는데 그걸로 정말 모르던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첫 해외여행이 일본이었거든요. 아. 그걸 들고 가서 네. 필름 감아가면서 막 찍고 했었던 정말 아련한 추억이 있네요. 지금은 굉장히 좀 로망 같은 느낌이고요. 일부러 네네. 지금 필름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필름도 너무 비싸지고 네. 사실 저는 이제 필름을 할 수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름을 이제 디지털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필름은 이제 어느 정도 감성 영역에서 네. 취미 용도로 하는 게 더 맞아 들어가는 장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엔 카메라보다요. 네. 이걸로 더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그런 네. 시대가 이제 돼버렸다 보니까. 네네. 네, 지금 또 이제 파이프와 영희님께서 육상 선수를 찍으시려고 운동을. 근데 정말 네. 스포츠 선수분들 촬영하시려면은 나도 네. 좀 많이 움직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촬영보다는 체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중력 그리고 네. 특히 집중력. 특히 집중력. 네, 그 순간을 담아내려면 네. 정말 시신경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집중력을 한 번이라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네. 스포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내 카메라라던가 그런 센스도 중요하지만 기초 네. 체력도 중요하다. 네,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아, 기본 베이스. 네. 그건 기본 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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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그 네. 기독교 TV님께서 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진 촬영 JPG 파일로나 로우 파일 중 주로 작가님은 어떻게 촬영하세요? 저는 100% 로우 파일 촬영하고요. 네, 단 한 장도 JPG로 네.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그렇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취미로 내가 집에서 아이를 찍는데 로우 파일 언제 보정합니까? 네. 그런 건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네.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로우 파일을 선택해서 촬영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정의 폭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저는 조명까지 쓰니까 순간감까지 쓰니까 조명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도 하이라이트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용도를 넓혀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조금 후에도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 작가님은 굉장히 조명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빛.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조명 활용으로 스포츠 컨셉 사진은 준희 작가님이 국내에서 독보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인분이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작가님. 네. 저도 이제 유쾌한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조명을 많이 판매하는 네. 그런 매장이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참 많은 작가님들 사진이나 영상을 네. 보는데 네. 스포츠 사진을 촬영하면서 네. 작가님처럼 조명을 네.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은 저는 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야외에서도.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조명은 혼자서 못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진 하시는 분들이 다 점조직이에요. 아, 점조직. 개인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네. 장비를 저걸 어떻게 다 들고 가나 싶지만 저는 이제 회사가 돼서 이제는 네. 뭐 어시 실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따로 계시고 하기 네. 때문에 팀으로 촬영을 하는 게 가능해서 네, 마음껏 쓰고 있죠. 네. 그러네요. 이제 네.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 총 지금 한 65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예. 그런 사진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런 사진에 대해서 약간 네. 좀 민감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벌어요? 뭐 이런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작가로서의 삶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촬영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작가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한번 저희 같이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그리고 좀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자, 사진을 네. 직업, 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아직도 사진학과도 당연히 존재하고, 네. 그리고 사진을 내가 업으로 하고 싶어요. 뭐 스냅 작가도 있을 수도 있고 인물 촬영, 그다음에 웨딩도 있고. 그러면 프로 사진 작가로서 이준희 작가님께서는 이런 분들께 현업 지금 프로 작가로서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제 기조여가지고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네. 그 예상한 답변이 아닌데 네. 하지 그렇죠. 말라고.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정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캐캐캐캐 나왔어요. 크크크. 네네네. 아시잖아요, 다들 여기 사진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네, 사진은 네.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네. 고통스럽다. 네.
왜냐면 그 되게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처음에는 카메라라는 장비가 내가 놀이로 시작했던 장비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누가 있죠. 처음부터 막 내가 바로 직업으로 막 사진을 찍을 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영업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그런 내 사진을 또 개발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내가 사진한 거였나라고 분명히 후회하실걸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릴스에서 이런 말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런 소신발언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라서 사실 저는 다시 태어나면요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외국계 대기업 막 코로나 때늘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정말 이 불안정한 이 삶에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냥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게 세상 최고 아닌가 싶다가 근데 코로나 끝나고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요. 아. 네 이제 뭐그 이외로 그래도 사진을 하고 싶다면은 어쩔 하고 수 없이 못 싶다. 말리죠. 못 네. 말리죠.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저 사진 할게요라고 하면은 사실 야, 딴거 해라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네.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충실히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충실히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조명부터, 아, 조명부터. 라이팅, 그리고 카메라 사용 기술. 내 손발 수족처럼 그냥 바로 손가락처럼 연결되는 그런 느낌, 카메라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머리로 느꼈으면 손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뭐 피아니스트가 내가 도를 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치나요? 팍! 치잖아요. 네, 네, 코드를 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카메라는 내 팔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카메라는 모든 것을 숙지해 놔야 돼. 그 기능 네, 하나하나까지. 내가 쓰는 것들은 다뭐 손으로 치면 뭐 C1, C2, C3, C4 다 배치해 놓고 어느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상황이 되면 이걸 켜야 되고 꺼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뇌에서 시작돼요. 그럴 정도로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놀아보고 그리고 조명 연습 네. 정말 열심히. 저는 이제 릴스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떻게 조명 연습을 할까 하다가 비너스 상을 샀어요. 그 석고상? 네, 석고상을 사가지고 그림 네. 그리시는 분들이 그걸로 그림을 맞습니다. 많이 그려죠. 하시듯이 네. 사가지고 원라이팅부터 돌려봤어요. 아, 네, 와.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원라이팅을 이제 쉐이핑 툴만 바꿔가지고 네.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리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광량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네. 네, 사진들 쭉쭉쭉 박아놓고 그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원라이팅 딱 끝났다. 그러면 이제 투라이팅 이제 하나 더 들어와서 필라이트 하나 더 들어와서 그림자를 지워내는 그런 조명들도 딱 해주고 그거 됐으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3점 조명, 3라이트까지 딱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사실은 조명 연습은 정말 반은 끝났다고 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딱히 못 봤던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조명 연습을 할 때, 아, 인물이 없어. 모델이 없어.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그게 하시거든요. 문제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석고상들, 뭐, 아리아스, 아그리파, 비너스, 줄리안, 시저, 이런 것들 이제 쉽게 구매 가능하거든요. 비싸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 크기랑 똑같은 거. 그러네요. 와, 일단 정말. 오늘 이런 이 것도 팔거든요. 조그만 거. 맞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사시면 안 돼요. 큰 거, 네, 사람 큰 거. 얼굴. 얼굴이랑 똑같은 거. 아, 오늘 저 굉장히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게 원래 그 사실 제가 원래 전공이 지금 제가 장사꾼이잖아요. 네, 장사꾼인데 원래는 저도 예술 쪽에 있었거든요. 원래 만화 그리던 사람이에요, 제가. 애니메이션. 그러면서 석고상, 비너스, 줄리앙, 아리아스 엄청 많이 그렸는데 그게 그거를 내가 보고 그린다고만 생각했지. 그걸 갖다 맞아요. 놓고 내가 라이팅 연습을 한다. 사진도 그림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빛으로 만든 그림이죠. 와, 오늘 지금 70분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부분, 석고상, 여러분, 석고상 요즘에 구매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한 않습니다. 10만 원 하지 않나 싶어요. 좀 좋은 거 구매하셔서 마음껏 조명 갖다 놓고, 아, 모델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석고상 찍다 보면 우울증 온다고 하잖아요. 네. 친구랑 해보세요. 네? 같이 동료를 아, 만들어서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재밌게 하시다 보면은 네. 그게 자산입니다, 진짜로. 와, 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을 들으신 것 같아요.
모델 없다고 예. 네. 인물 촬영 조명 연습 못 한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처음에 저도 조명을 연습했을 때 비너스부터 산건 아니었어서 사람을 불러놓고 연습을 했거든요. 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찍어주면 이 사람은 소중한 시간 내서 네. 와줬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되고 내가 해볼 것도 더못 해보고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속고상으로 하는 게 최고죠. 뭐 집에서도 만약에 뭐 햇빛 있는 야외 자연광에서도 다할수 있으니까 속고상은 뭐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실증도 안 맞습니다. 되고. 맞아요. 아, 제가 그 작가님 말씀 중에 좀 끊어서 굉장히 좀 죄송하긴 아닙니다. 한데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이제 예시와 그다음에 또 팁으로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즈 시켜도 안 미안해서. 근데 뭐 석고상 지금 앵크 스튜디오님께서 석고상 업체 주가 오를 듯. 또 이제 OON인가요? 석고상 아, 하다가 마네킹 쓰고 마네킹으로 하셔도 웃습니다. 되죠. 그러네요. 작가님 석고상 닮았대요. 줄리앙? 아닙니다. 줄리앙이라고 아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준희입니다. 이준희. 아, 그래서 옷 입히고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마네킹에.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의 기능을 100% 숙지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꼭다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작가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상황에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알아서 움직이는, 손이 알아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끔 카메라를 숙지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석고상이라던가 이런 걸 구매해서 내가 조명, 원라이트, 투라이트, 쓰리라이트까지 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촬영을 맞습니다. 연습을 해라. 그거 플러스 플러스, 포토샵 공부. 포토샵 공부.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저도 처음부터 포토샵을 잘하는 뭐 스냅 했을 때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는 것만 썼는데 네. 나중에 이제 코로나 닥칠쯤 돼가지고 이제 아 진짜 할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고 포토샵을 공부를 하니까 정말 좋은 점 뭐냐면 이제 내가 피사체를 볼때 레이어로 본다. 그런 상상력이 더 더해지고 단순히 보정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뭐든지 입체적으로 이거에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상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네. 라이트룸을 잘 썼기도 했지만 네. 라이트룸만으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라이트룸은 레이어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레이어로 뭔가를 바라보고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좀 이색적으로 들려요. 뭐냐면은 조금 석고상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포토샵을 그림 그리는 용도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단순히 포토샵을 사용하는 게뭐 인물의 뭐 얼굴 보정이라든가 몸매 보정 이런 색 보정이 아니라 피사체를 레이어로 보면서 더 많은 상상력을 하면서 맞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이렇게 안 접근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포토샵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보정이라든가 색 보정, 컬러,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얼굴의 크기라든가 눈, 코, 입이라든가 이런 이제 보정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레이어 개념. 사실 라이트룸과 포토샵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또 이제 레이어 맞아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약간 기능을 좀 떼와서 만든 별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레이어 개념으로 피사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사진을 사진적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사진을 사진적으로 끝내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시죠? 디자인적인 요소로 봐야 돼요. 미술적인 요소로 디자인적인 보고, 요소.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게 미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점이 사진가 이상의 사진이 되어 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 레퍼런스도 많이 보면 네. 뭐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촬영인데 뭐 멋지게 디자인이 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우연히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게 있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때 포스터를 본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그 선수들 사진에다가 포토샵 없었지 않나요? 88년이면? 그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겁나 멋있습니다. 이게 뭐 미술 교수님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우리가 사진을 너무 사진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디자인적으로 확장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더 배워서 그런 요소로도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게 사진이 결국은 내 사진과 남의 사진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 중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결과물은 같더라도 지금 결과물까지 도달하는 그런 네네. 과정이 네네. 저는 굉장히 지금 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다른 분들과는 조금 그 과정이 다른 접근 방식으로 네네. 포토샵이라든가 네네. 사진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철학자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철학자는 절대 약간, 아니지만 좀 약간은 네. 조금은 좀 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사진을 좀 접근하신 좀 독특하네요. 사진도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고 네. 뭐 정말 사진 멋지게 잘하는 세계적인 대가들 보면은 그런 철학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아 그러네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현업 프로 작가로서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또 팁을 방금 네. 저희가 5분에서 10분 정도 네네. 말하는 동안 네.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제가 이번 질문에서 네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네. 가급적이면 시작하지 마시고 네. 취미로 네. 즐기시고요. 네. 다른 직업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자기 워라밸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워라밸은 없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음악가들도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 네. 성공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피아니스트가 성공을 하려면 연습 시간을 얼마나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 나온다. 이상하게 사진가들은 연습을 안 해요. 놀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처음엔. 근데 이 그런 음악가들은 어쨌든 또 문이 좁으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연습량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죽어라 공부해도 머리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생각하면은 이제 사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사진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린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열심히 아침 6시 일어나서 고시 공부하듯이 학원 가고 밤 그렇죠.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서 얼마나 행복한데 거기서 또 힘들다고 그렇게 배 아픈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스스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진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해프게 살고 있는 건지 예,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네. 다른 직업과 냉정히 비교를 해보면 사진가라는 그 직업의 노동의 총량은 절대적으로 적어요. 예,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사실 다른 예술보다는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네. 뭐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뭐 그렇게 크게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사진가이면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절대적 그 노력의 총량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할 거면 5급 공무원 공부하듯이 네, 그렇게 고시 공부하다 하는 것만큼 사진 열심히 하면 누가 성공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준희 작가님의 이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다만 이준희 작가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계속 더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촬영 하나 잘못하고 오면 네. 잠 못 잡니다. 그리고 촬영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잠 못 자요. 네.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진짜 그런 그 생각 계속 생각하고 레퍼런스 찾고 그냥 사진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서 뭐라도 어그러뜨릴까봐 너무 항상 겁내 있고 뭐 하면 또 잘 하겠지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더 자신을 아주 쥐어짜야 돼요. 정말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네. 아예 그냥 몰아붙이시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맞아요. 죽으려 하면 네네. 살 것이다. 네. 그런 이순신 장군의 이제 말처럼 맞아요. 진짜 스스로를 가장 정말 채찍질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야만 내가 한 단계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한 번 더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진화를 하게 되고 맞아요. 저는 그 부분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맨날 그 그냥 연불처럼 외우는 게 뭐냐면 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사진 더 잘 찍는다. 근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스스로가 맞아요. 괴롭고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고 잘하는 걸 알고 있긴 해. 네. 하지만 네. 절대 여기서 내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나를 나는 더 해야 돼. 더욱더 진화해야 돼.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네, 그런 맞아요. 타입이신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진은 너무 레드 오션이고요. 네, 그 사진 시장은. 정도 각오 아니면 그 정도 각오 아니면 시작하지 마시라. 5급 공무원 준비할 거 아니면 네. 사법고시, 이제 사실은 없지만 네. 그 정도 맞아요. 공부할 노력할 거 아니면은 네. 취미로 취미로 즐겁게 다른 즐겁게. 직업 하시고 네, 그러시는 게 정신 건강상 좋다. 뭐이 부분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질문을 네. 뭐 사진에 대한 비전이나 네.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답변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잠깐 좀 댓글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속기법인 주원님께서 또 슈퍼챗 10,000원 네,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작가님한테 주시는 겁니다. 진짜 굉장히 팬이시라고. 네. 네. 아, 저 5급 공무원만큼 공부 안 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거보단 이제 논팽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네. 이 힘든 또 AI가 지금 맞아요.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맞아요. 네.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 뜻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가님께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프로 작가가 되기 전에 어시스턴트라고 있잖아요. 어시스턴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 영역이지만 네. 답변을 드리자면 짧게 여러 곳에서 짧게 여러 곳에서. 네, 잘 하시는 작가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네, 뭐라도 사들고 가서 한 번만 참관 안 되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 아, 왜 그러냐면 정식으로 이제 스튜디오에 소속되고 하면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을 좀 촉박돼서 속박돼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네. 사실 그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혼자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작가들 가서 많이 봤으면은 좀 이런 게 형성이 빨리 됐을 네. 텐데라고. 저도 뭐 빨리 성장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시스트를 많이 할 때는 이제 그좀 잘하시는 작가님들을 몇 번만 네. 따라가서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정도만 하시는 게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훨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짧게 여러 곳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이제 메모리스트님께서 가급적 어시는 무조건 해봐야 함. 아, 적어도 네. 조명을 빠르게 배우려면. 맞아요. 그 조명 어시를 하면 조명 어시. 네, 되게 좋긴 하죠. 네, 많이 이제 조명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그냥 정말 그냥 답변을 정답 답안지를 갖고 오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번만 좀 가서 속박되면 안 됩니다. 네. 속박되지 않고 빠르게 여러 곳.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 질문, 요거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좀 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은,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뭐, 소니 미러리스 클럽, 소미클이나 뭐 후지피플, 뭐 니콘피플, 캐논 EOS 클럽 이런 곳에서 굉장히 또 많이 있는 질문인데, 나는 왜 사진 실력이 늘지 않지?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 어떻게 하면 사진 실력이 늘까요? 라는 그런 질문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또 포인트를 포커스를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답변해 주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런 분들께 지금 현직 프로 사진 작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커뮤니티들이 다 이제 취미죠. 취미로 하시는 분들임을 전제를 하면은 우선은. 좀 사이다로 말해도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취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많이 찍으면 느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이 찍어서도 안늘 수도 있어요. 그게 많이 중요한 찍어서도 게안 된다.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전공. 해야 된다. 그냥 뭐 취미 영역에서는 다 같이 출사 가서 다 똑같은 거딱 찍고 오고 해봤자 그 작품적인 의미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뽑아내려고 해야지 진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네. 같은 취미들끼리 몰려 있어도 오우 저 친구는 정말 뭐좀 다른데 이런 네. 느낌이 있어야지 확실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 뭐 화질이 좋거나 뭐 풍경에서 있는 뭐 그런 대작적인 그런 느낌
네. 그냥 스케일 이런 거 말고 어, 이 사람은 사진이 그냥 아예 다르다라는 느낌을 뭐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사실.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취미 영역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딜레마예요. 그걸 하려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취미인데 사진 실력이 늘고 싶다라는 것은 사실 딜레마적인 영역이라서 아. 노력을 하면 애매해요. 내가 어, 내가 직업도 아닌데 이 정도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시작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 스스로도 어려워요. 그거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뭔가 더 한꺼풀 벗어나려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란 거는 맞아요. 고통이 뒤따르는 노력이거든요. 고뇌와 공부를 하려면 책을 봐야 되고 네. 책 보기 얼마나 싫어요. 저도 책 사진을 책으로 많이 공부했거든요. 아 진짜 통쾌하다. 네네 공부를 통쾌할 수도 있고 뭐 좀 불편한 분이 솔직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취미 생활을 오래 해서 네네네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사진이 바뀌었겠습니까? 예, 더 노력을 한 게 있으니까 바뀐 거고 그래서 적절한 노력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려면 이미지를 뭘 다르게 찍어볼까를 자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뭘 다르게? 네, 제가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그 추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떤 거였냐면 네. 어, 유튜브 뮤직을 딱 들어가 보셔서 네. 거기 가면은 앨범 자켓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앨범 자켓을 표방해서 한번 찍어봐라. 아. 이미지를 되게 좋은 이미지 많거든요. 네, 뭐, 오, 굉장히 네. 저도 하고 싶은 네. 팁이네요. 네. 네, 거기 뭐 디자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진만으로 된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거 뭐 있겠지만 어, 그 앨범 자켓을 오마주에서만 그 시리즈를 포트폴리오 쫙 찍어도 어, 그럼 한국에 누가 또 그렇게 해요? 네? 취미 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 근데 그게 사실 앨범 자켓이 어렵게 안 찍은 것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를 진짜 많이 봐야 되고 네. 레퍼런스를 볼 때 뭐 핀터레스트도 있고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다른 다양한 그런 해외 위주의 갤러리를 가서 네.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사진을 봐야지 인스타에서 사진 보지 마시고 인스타는 아, 진짜 중요한 말씀 네. 나오셨다. 인스타그램 네. 사진 보지 마라. 인스타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다. 작품의 그 퀄리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가는 게 그 좋아요 숫자랑 그런 것들은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와. 거기서 보지 마시고 네. 정말 작품이 될 수 있는 해외 레퍼런스들 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만 따라 찍으셔도 여러분들은 그 취미의 세계 안에서 원탑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디 더 몇 명 모여서 출사를 가고 그런 것들은 그냥 놀이에요. 네. 그런 거랑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근데 막상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셨던 인스타그램 사진은 인사이트다. 네네. 맞아요.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또 네. 지금 많은 이제 시청자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네.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면은 분명히 내 스스로가 뭔가 알아요. 네. 이걸 한꺼풀 내가 네. 벗어나려면은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노력은 고통이 뒤따라. 맞아요. 그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나 네. 돈이 든다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또 시간을 더욱더 내 잠을 줄인다거나 네. 하지만 그 딜레마를 네. 내가 과감하게 이제 딱 한 발자국 나아가면은 이제 한꺼풀 내가 벗겨지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네. 고통이 분명히 시작되는데요. 이게 어떤 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바람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 나랑 같이 공존하는 그 세계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취미는 취미 생활은 끝났다고 보고요. 네. 정말 작가의 길로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진짜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내 고통, 네. 내가 이제 그 창작의 고통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제 고통을 이제 즐기면서 그걸 네. 이겨내야만이 네. 날 항상 벼랑 끝으로 날 몰아붙여서 거기서 내가 또 이겨내고 해내야 맞아요. 한 단계 진화하고. 네. 근데 그걸 이제 정말 작가님은 스스로를 정말 채찍질하는 네, 네. 그런 타입이시네요. 제가 뭐 원래 자학하는 걸 좋아해서 자학하는 거 네. 운동도 자학이거든요 사실 아~ 운동도 엄청 자학이죠 네. 요가 자세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진짜 그 어느 시점이 있대요 네. 정말 죽을 것 같은 시점 네 맞아요 4점 4점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날개가 달린 것 같죠 근데 몸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게.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4점 혹은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요. 러너? 러너스 하이.
완전히 네. 업돼가지고 아, 나는 분명히 지쳐서 이제 더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추진력이 그냥 생겨서 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시점이 사실 인생의 모든 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진도 내가 좀 더 진화하고 싶으면은 네. 정말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내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저기 유튜브 뮤직에 있는 앨범 자켓들 따라하는 정도로는 뭐 재밌지 않나요? 네, 그 정도 감내 못할 거면 뭐 사진 사실 힘들죠. 네. 그럼 뭐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사진은 뭘 찍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뭘 촬영하냐, 어떤 소재를 촬영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남들이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뭐 소재들 중에 하나인 뭐 교복에 뭐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어떤 내가 작가임을 표방할 수 있는 내가 사진이 이렇게 더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뭘 찍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찍느냐를 모르겠으면 가서 찾아보면 된다. 찾는 것도 이제 공부잖아요. 많이 봐야죠. 네. 네네.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좀 촬영을 한다 네. 또는 모든 직업에서도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남의 거를 뭔가 내가 본다. 네. 뺏긴다라는 걸 굉장히 좀 스스로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네네. 굉장히 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아, 내가 좀 솔직히 말하면 네. 톡 까놓고 네. 좀 자존심이 좀 상한다. 아... 그런 부분들도 내려놓고. 근데 뭐 그걸로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이라면 또 사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구나. 세상에 없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내가 찍으면 다 누군가 비슷하게 찍었고 그게 저는 딱 피라미드 형태라고 봐요. 아. 피라미드 밑에 층을 깔아주는 소재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에서 어떻게 비껴나가겠어요? 다 겹치는 거죠. 다 겹치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피라미드의 점점 정점에 피라미드의 정점에도 누군가들이 있겠지만 있겠죠. 네 그것들과 겹칠지언정 더 적은 거를 촬영을 해야겠다. 이 세상에 많은 사진이 있지만 네. 더 적게 찍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사진 작가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아 네 멋진 말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답인 것 같고요. 네. 아, 물론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네. 부분이고 저도 좀 정답에 가까운 저 스스로는 네네. 그런 고견이 아니셨나. 아, 고견까지 아니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사진가고 네. 더 갈 길이 먼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삼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제 말이 뭐 탐탁치 않으시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순수하게 저 한 발전한 해가고 있는 사진가의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내용은 유주인 작가님의 개인적인 그런 네. 이제 발언이지만 네. 저는 사실 99.9% 공감을 좀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지금 많은 분들도 좀 네. 공감을 하지 네.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벼락 잡상이님께서 베끼기 싫으면 저기 저 밖에 블랙홀 같은 거나 찍으시면 될 듯. 블랙홀 어떻게 찍죠? 맞아요. 세상에 없는 사진은 없다. 공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아멘. 아이고. 자 작가님 그리고 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어요. 네. 아까 네. 그 저희도 조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네. 작가님은 야외에서 그런 스포츠 사진을 촬영할 때도 실내도 그렇고 네. 스포츠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네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또 인스타 릴스를 봐도 그렇지만 네. 조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업 프로 사진 작가로서 왜 그렇게 조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단순하게 말해서 이 사진 업계에서 가장 사진을 잘하는 저 유리 천장 위에 있는 포토그래퍼들 있죠. 네. 조명을 못 쓸 것 같나요? 겁나 잘 쓰지 않을까요? 네. 네. 다 조명의 마스터들 그런 정도가 돼야지 네. 진짜 사진 최고봉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초보적인 입장 그리고 취미 사진가들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뭐 조명까지 배워야 돼? 뭐 플래시 써봤는데 이상하게 나오던데? 사람 뭐 번드르르하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냥 IS 올리면 안 될까? 라고 충분히 저도 그랬어요. 제가 네. 조명을 언제 처음 샀냐면 2011인가 2012년에 네. 니콘의 뭐 그 SB 어쩌고 시리즈를 뭐 거의 그 당시에도 한 60 정도 그렇죠.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조명을 그 카메라 머리 위에 달았어요. 네. 달고 스타벅스에서
같이 있던 그 친구 얼굴을 펑 찍었어요. 네. 근데 일단 나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친구가 거의 뭐 죄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아닌데? 어, 형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 이거 ISO 올리자 그냥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조명 강의도 없었고 뭐 사진 강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죠. 근데 어 조명을 이제 배우긴 진짜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아, 조명이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너무 저렴해졌어요. 그때는 SB 몇백 60-70만 원 했을 거예요. 60-70 했었고 근데 그 그냥 플래시잖아요. 이게 네. 헤드 꺾이는 거. 스피드라이트.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제가 대조명의 시대인데 더 오히려 안 쓰는 게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근데 뭐 쓰는 사람들 쓰겠지만 네. 네. 어, 배우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명을 배우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빛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 네, 네. 핵심이네요. 네네. 핵심이라서 사진은 빛이 없으면 안 찍혀요. 검게 나오죠. 네. 네. 우리 사각 박스가 빛 담는 박스잖아요, 사실. 네. 근데 빛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빨간 사과를 놨으면 빨간 사과를 빛을 방향을 다르게 하는 거, 쉐이핑 툴을 다르게 하는 거, 어? 광도를 다르게 하는 거, 그런 거 모두 다 영향을 받아서 빨간 사과의 빨간색이 빛을 받아야 우리 눈에 시신경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빛 정보가. 그 진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면 빨간 사과가 빨간 이유는 빛이 거기 닿고 튕겨서 우리 눈에 오는 빨간색이 물질이 있어서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조명을 빨간 아, 조명을 뭐 푸른색을 꼈어요. 그러면은 빨간 사과가 아니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공부 그 원리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 원리 자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스냅 처음 찍었을 때는 자연광이 최고였죠. 자연광 네. 너무 좋아요. 자연광 너무 예쁜 광원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자연광은 되게 터프한 광원이에요. 아. 엄청 터프하고 거칠죠. 저는 약간 그 치킨으로 치면은 크리스피 치킨으로 말하거든요. 자연광은 네, 크리스피 자연광. 치킨이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세워놓은 네. 뭐 이런 소프트박스를 껴놓은 조명들은 이제 수비드 닭가슴살. 아, 수비드 네. 부드러운. 네. 부드러워가지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연광을 썼을 때 자연광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크리스피한 느낌을 줄이면서 반사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명 공부가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비너스상 사가지고 놔서 찍어보고 하면서 빛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내가 스냅사진가인데 네. 조명 안 쓰고 자연광으로만 해야 하는 그런 사진가라고 할지라도 알면 다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퀄리티로 자연광을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배우는 아카데미가 있다면 네. 1교시는 조명이어야 돼요. 카메라 다루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명의 원리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미친놈이어가지고 아. 조명 공부를 할 때 막 빛의 물리학 이런 책도 샀어요. 아. 물론 50페이지를 못 넘어갔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공식들 나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정도로 빛을 아는 게 사진을 아는 거예요. 그 이꼴이에요. 진짜 빛을 아는 게 이꼴 네. 사진을 아는 거다. 네. 사진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빛으로 만든 그림이다. 네, 맞아요. 그게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지만 이걸 다 사진하신 분들 알지 않나요? 이 명언을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뭘로 그리는지 몰라요. 그 빛을 대체 뭘로 사진으로 그리는데 붓은 뭐야? 팔레트는 뭐야? 물감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조명을 공부하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조명을 1교시에 넣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진짜 들어보니까 정말 조명이 알고서 자연광에서 또 촬영하는 것과 네네. 조명에 대한 이해라든가 네.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광질 네. 모르고 그냥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공무원 고시 공부할 정도도 안 돼요. 정말 하면은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 노력하면 네, 정말 뭐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저녁 7시까지 뭐 공부만 하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역시 사진을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무도. 네. 네. 그게 문제죠. 항상 그 딜레마. 네. 내가 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네네네. 아, 정말 듣고 보니까 조명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아까 뭐 소니 미러리스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진 취미인데 실력을 좀 더 늘리고 싶으면 네. 라이팅을 추가하시면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네. 저희 유쾌한 생각에서도 뭐 다양한 조명을 이제 취급하고 있지만 네. 정말 조명을 잘 쓰는 비단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네.
정말 사진과 영상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고 예술이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와닿고 예. 울림이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네. 지금은 주로 이제 어떤 조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야외라던가? 저는 이제 거의 순간광을 쓰고요. 순간광. 네, 지속광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야외에서는 지속광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배터리나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그리고 있긴 이제 파워 자체가 가격 대비 순간광이 많이 싸기 때문에 네. 무조건 파워가 세야 되고 파워가 세야 하는 이유는 야외니까 또 야외인 괜찮을까. 것도 있고 이제 노출의 차이를 개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피사체가 받는 빛이랑 네. 뒤에 있는 배경이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세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거의 500W급 600W급 순간광 조명들을 쓰는데 지금은 SMDV 것들을 쓰고 있고요.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긴 뭐 야외에서는 이제 그런 굉장히 또 태양빛에서는 강력한 그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걸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돼서 그럼 고속동조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량은 센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별개의 좀 질문인데 최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광, 네. 지속광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최근 다양한 이제 지속광이 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주로 지금은 순간광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네. 전통적인 순간광과 지속광의 차이를 네. 현재 프로 사진 작가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광과 순간광의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많이 좁혀졌다. 네. 순간광이 매력을 잃을 정도로 이제 지속광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격도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해졌다는 게 그렇죠. 네. 가격. 네. 그리고 이제 파워도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파워도 높은 게 이제 또 저렴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크게 부담 없이 스튜디오들에서는 네. 스튜디오에서 사실 500W급이면 앵간한 거는 실내에서는 어지간하면은 네,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뭐 지속광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절대적인 그 가격과 또 네. 이제 광진로만 따지자면 당연히 이제 순간광, 뭐 스트로브나 네. 스피드라이트가 더욱 강력하지만 네. 저도 이제 지금 여기도 다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다 낮나이트 조명으로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좀 도배가 되어 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지속광들이 작아지고 강력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또 저렴해지고 맞아요. 또 네. 이제 이런 지속광이 좋은 게 또 많은 작가님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 지속광은 순간광과 달리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이걸로도 찍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예, 맞아요. 그게 그런 장점이죠. 부분들도 큰 장점이다. 또 네. 하나가 컬러. 아,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지속광들이 이제 컬러 조명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 최근에 저희 유쾌한 생각의 낮나이트 FS300C라던가 FC500C 이런 FC500C 써본 적 있으시잖아요. 아, 예, 그때 한번 제가 렌탈해가지고 네. 두 대 써봤습니다. 네. 낮나이트 FC500C와 같은 그 500W 풀컬러 조명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네. 사실 사진으로서는 컬러 사진을 촬영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딱 다이얼만 돌리면 이제 컬러가 바뀌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장점도 느끼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 저도 이제 순간광으로 컬러 뭐 몇 가지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속광이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 이런 이 정도면 그냥 스튜디오에서는 예, 그냥 지속광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만큼은 정말 편하게 나와서 그래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광량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은 예를 들어 300W 네. 지속광과 300W 순간광이 있더라도 네. 결과를 딱 촬영해 보시면 그 펀치력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 질감이. 네네. 하지만 점점 이제 이런 지속광들도 점점 올라오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래서 꼭 저희 비단 저 유쾌한 생각의 낮나이트 국내 총판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순간광도 사용하지만 네. 네. 또 사진과 영상, 스마트폰, 또 이제 네. 컬러까지. 예. 그리고 이제는 그 파워뱅크라고 혹시 아세요? 아, 예, 알아요. 그 캠핑할 때 많이 쓰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네. 야외에서도 뭐 500W나 네네. 뭐 700W, 네. 최대 뭐 900W 그런 조명 지속광도 야외에서 뭐 필요하면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풀로 촬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점 이제 좀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나 그런 네네. 차이가 네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아이고 계속 앵커님께서 사진계의 예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사진 네. 화면 잘 봤누라고 민정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80분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게요. 놀러 안 가시고. 사실 작가님 저희 네. 유쾌한 생각은요. 네. 목요일날 이후에 라이브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네. 그게 모든 유튜브가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일반 유튜브 여러 네. 장르가 있잖아요. 네. 특히 정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네. 금요일날이 제일 적어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렇죠. 오늘 지금 이준희 작가님이 오시면서 지금 80분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아하.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아이고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작가님 네. 그 이제 지인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몇 명 보여요 지금? 몇 명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속개버비님 지원님께서도 맞아요. 붉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네. 휴가 중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뭐 군대 휴가 나오셨나? 휴가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늦은 휴가 가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작가님과의 또 스토리, 네. 또 작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작가님께 궁금한 네. 그런 사진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있다면 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Q&A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에 대한 또 사진 작가로서 네, 작가님께 궁금한 사진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바로 작가님은 사진에 설명을 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답변이 있을까요? 심영주님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저 사진을 잘 못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쪼랩 시절에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진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글을 막 쓰고 내 생각을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감성이 네. 있어가지고 네. 완전 예전에 감성쟁이였어요. 지금은 감성을 많이 안 부리거든요. 근데 하고 점점 이게 사진이 발전이 되면서 말을 안 쓰고 사진으로 말할 걸 다 말해야 된다. 아. 사진으로 말할 걸 다 못했으면 그렇게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압축해서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네.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남들이 말을 안 해도 사진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작가예요. 아, 네. 맞습니다. 작가다. 네. 작가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창작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사진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진 작가죠. 네, 네, 네. 근데 뭐 기술적인 걸 떠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진에 나의 너무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주장을 네네. 딴 사람이 맞아요. 한눈에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 스타일이 뭐냐면 네. 한 장만 딱 보여줘도 와, 이거는 이 사진이네. 이걸 말하는 거네. 딱 알아볼 수 있는 거. 제 사진 아까도 보셨지만 막 다음 장을 봐야 되는 사진이 없어요. 네. 무조건 펜싱이면 펜싱 빡 보여주고 네, 테니스면 테니스 딱 알아차려야 되고 이게 무슨 감성으로 막 테니스 입장하는 것부터 보여줘가지고 막 그런 촬영을 안 해요. 그냥 상징이 돼야 돼. 이거는 테니스라는 즐거운 운동의 상징이 돼야 되고 축구라는 운동의 즐거운 딱 즐거운 축구라는 운동의 상징으로 딱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사진이 영상은 시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사진은... 근데 사진은 진짜 2대 3 프레임, 3대 2 프레임 딱 한 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사진 고수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해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니 레보비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사진을 두 장씩 올리나요? 세 장씩 올리나요? 무조건 한 장만 말하거든요. 네. 그게 진짜 찐 고수라서 그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앵크 스튜디오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촬영 시에 조명의 물리적인 이펙트는 어떤 효과를 쓰시나요? 아까 사진들 네네. 같은 거 보면은 네네네. 저기 감독님 지금 작가님 사진 중에서 좀 뒤쪽에 여러 가지 그 펜싱 선수나 저기 자 다른 피트니스 사진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에 네 요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스프레이 촬영한 거고요. 뒤에서 스프레이요? 네, 저 때는 그냥 물로 썼는데 아. 네, 하고 이제 조명을 치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헤이저 스프레이라는 게 헤이저 스프레이 나와서 이제 네. 연무용 스프레이가 아예 팔아요. 아. 네, 그게 뭐 아주 물보다 네. 입자가 천천히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되게 그 좋아요. 사진도 보여주세요, 감독님. 요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네네 그런 그 분무 효과를 낸 거라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역광 하나 세게 쳐놓고 해보시면 저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저런 거.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효과를 현장에서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저 남자분 뒤에 네네네. 조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백 조명이 있겠고 네, 백라이팅 조명 한 개, 백라이트 한 개, 센 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센 걸로 하나 그리고
지금 앞에도 이제 조명 하나가 있겠네요. 모델 얼굴 부분 쪽에.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측광으로 오는 뭐 스트릿박스가 아닌가 싶네요. 네. 쉐핑툴은. 저렇게 이제 이런 네. 물을 또 활용을 하시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스포츠나 이제 팍 터지는 느낌의 촬영에 있어서는 그러네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이제 스모그 만드는 네. 기계를 갖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네. 필요 없어요. 아. 헤이저 스프레이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 다시 한번. 헤이저. 헤이저? 헤이저 스프레이 네이버에 스프레이. 치면은 네, 바로 나옵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저 사진만 봐도 네. 일반적인 저도 이제 연무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요즘에 되게 작은 연무기들 네, 영상용 네. 많아요. 네. 그런 것과는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거는 이제 또 전기도 연결해야 되고 네. 네,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프레이 두 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돼요. 이렇게. 네. 지금 벼락잡상이님께서 운동대회 같은 거 사진 찍으러 가는데 대회에서 조명 사용은 힘들 텐데 네. 순간광, 지속광 모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네요. 어시스턴트, 함께하는. 운동대회에서 사실 조명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운동대회는? 네, 그렇죠. 번쩍번쩍 터뜨리면 안 되니까. 아, 그건 안 되네요. 네, 당연히 안 될 것 네. 같아서 그걸 감안해서 촬영을 하시고 좀 그럴 때 제일 불리한 점이 뭐냐면 저도 또 곧 전국체전 가서 촬영을 하는데 제 조명을 당연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불리한 점을 포토샵으로 극복해요. 아, 그래서 또 포토샵. 네, 네 극복돼요. 왜냐하면 조명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피사체와 배경의 분리감이잖아요. 네. 그거를 만드는 것을 이제 포토샵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눕기를 따고 네, 눕기 뭐 요즘 자동으로 따주는 것 정도로 조금 얼추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피사체의 톤 따로 잡고 네. 배경 톤 따로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 레이어의 개념이 좀 포토샵보다 연하다 보고 약하다 보니까 네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포토샵을 또 아까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굉장히 그런 그래픽 툴을 강조하지 않고 좀 등한시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세요. 네네. 네. 근데 저도 요즘 같은 시점에서 포토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시절에 뭐 사진도 진화하고 네,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포토샵을 쓴다는 것에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폰카로만 찍어도 사실 얘가 AI 보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본이라는 것의 의미는 철학적으로 없습니다. 아, 철학적으로 네. 없다. 철학적으로 없어요. 와, 맞잖아요. 원본이 어디 있어요? 카메라 찍었으면 카메라가 이미지 프로세싱 해버려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누군가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멋진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작가님께서는 포토샵을 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뭐. 아니 아까 사진에 대한 또 빛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네. 포토샵에 대한 접근도 네. 단순히 보정, 컬러가 아니라 사진을 촬영할 때 내가 네. 앞에 사람, 배경, 네네. 산, 구름 네. 레이어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 굉장히 저도 포토샵을 오랫동안 또 써왔던 입장에서 네네.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네네. 아 저기 보면 이보토도 쓰냐고 물어보는데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죠? 이보토가 저한테 이제 릴스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했었고 네. 이보토 너무 씁니다. 좋죠. 그러니까 저 스포츠 사진 촬영할 때 이제 인물들을 이보토 네 뭐 보정할 때 네 아 스포츠 사진인데 이렇게 내가 공들여가지고 인물 보정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좀 매끈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보토 잘 쓰고 있고 네 예, 이것도 이제 사실 이보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시대는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네. 또 포토샵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굉장히 또 시대가 빠르게 네네. 효율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뭐 놀라운 것 같고 아 그리고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이거는 좀 사진과는 조금 별개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자기 PR을 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네. 많은 분들께 효율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인스타그램을 지금 구독 팔로워가 거의 4만 명 가까우신데 많은 영상을 업로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소신 발언이라던가 그런 영상을 좀 업로드하고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뭔가요? 아, 일단은 제가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아, 네네. 네. 네, 제가 원래 수다쟁이여가지고
말하는 거 어디 가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사람이 뭐 MBTI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맞는 성향이어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제일 처음 말했을 때가 조금 통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 스스로 사이다 발언 스스로가 예, 스스로 너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고 싶은데 사진에 있어서 그거를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사진 촬영하고 이제 저는 여자 모델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딱 말을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나? 좀 놀래긴 했는데 네. 진짜 저도 그 영상 압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좀 소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정말 사진만을 하는 사진 작가가 되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좀 여자 좀 그만 찍고 남자도 찍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스스로 좋아요. 아. 네. 남자도 참 좋은 피사체인데 너무 여자만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도 네. 너무 시원하게 말하면서 본인만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많이 말했던 거는 이제 예, 사진 업계에 있어서 이제 무료 촬영이나 그런 가격 후리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가격을 왜 이렇게 깎냐 우리도 키오스크로 해버리자 그냥 키오스크. 사진도 와가지고 키오스크로 하는 그런 시스템 안 되나 그 정도로 이제 좀 사진가들이 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네. 그런 것들도 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네. 것들은 약간 공익적인 차원 공익적인 예. 차원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네. 어떻게 한번 전 한국에서 이제 좀 나라 차원에서 뭔가 이런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 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일단은 언급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이제 소신 발언 또 네. 이제 한편으로는 사진 업계에 계신 분들은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이제 사이다 발언을 네. 또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시고 또 이제 팔로워도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네, 그 팔로우 많이 늘고 조회수 많이 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은 사진인지 그거를 결정지어주는 잣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누군가 나를 조금 더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고 네. 저는 사실 제 이상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진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진작가인데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와. 네. 인스타 하기 싫지 않으세요? 우리 다 인스타 폭동 한번 일으킬까요? 라는 생각으로 이게 너무 노예예요. 인스타의 노예. 네. 인스타의 노예다? 네. 맞아요. 그 조금만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인스타 댓글에서. 이것도 약간 사이다 발언인데? 네. 뭐 남의 사진 보러 가가지고 내 사진에 댓글 달아줄 걸 기대하고 네. 작품이네요 이러고 있지. 뭐 모르는 사람에서 사실 그냥 지나가고 막 지나가고 그렇죠. 말 그런 사진인데 그냥 다들 가서 와 대작입니다 대작가님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니까 유쾌한 생각이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라캉이 했던 말인데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현실화된 네네. 그런 네.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진짜로 실력자들이 인스타를 할까? 그리고 유튜버와 그리고 진짜 그 분야의 실력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네네. 그건 맞습니다. 네네 진짜의 조금은 실력자는 또 결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자는 유튜브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꿈은 언젠가는 인스타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네. 사진 작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만 더 알려야 할 때 네. 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하지만 네,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같이 폭동 한번 인스타 폭동 한번 하시죠. 근데 진짜 네. 저도 말씀하신 게 인스타의 노예라고 하는 게 네.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네. 계속 하는 거에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거의 인스타그램이 노예가 되어버렸죠. 네네네 맞아요. 그게 너무 슬픕니다. 사실 사진하시는 분들이 더 인스타의 노예예요. 사진하시는 분들이 더 인스타의 노예다. 맞아요. 왜냐면 자기 사진을 팔고 하려면 예약 받고 하려면은 인스타에서 돋보이는 방법 말고는 크게 뾰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는 네. 그걸 안 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스타를 하지만 네, 인스타 인사이트에 기대지 않는 회사가 되자.
인사이트에 기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는 회사나 정부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인 회사거든요. 저희 촬영 회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가 중요하진 않다. 사실 제안서 들고 한 번이라도 더 뛰자. 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의 방향을 좀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지님께서 우리는 거의 알고리즘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게 신종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종 노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생긴 정말 쇠사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탄생하고 또 거기에서 폐망하고 멸망하고 막 이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아이폰 시절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가 정말 순수하지 않았나 좀 그리울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리즘의 노예라고 55mm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채널님께서도 요즘 인스타나 틱톡 노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할 순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는. 네, 또 홍보라는 입장에서도. 네네네. 네. 네. 그게 슬픕니다.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참 그 인스타그램의 홍보가 정말 좋은 게 만약에 내가 이제 TV 같은 경우 내가 TV 한번 광고에 올리려면 억 단위가 수십억 단위가 아마 들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무작위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퍼지잖아요. 네네. 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내가 딱 찍을 수 있잖아요. 네네. 사진 취미, 무슨 취미, 무슨 취미. 참 이런 것들의 장점이긴 해요. 하지만 네. 작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시고 팔로워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하는 게 목적. 안 할 수 있는 사진 작가가 되는 게 네. 개인적인 목적. 여러분들도 여기 사진 작가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네.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 잠깐만 네. 그때가 오면 작가님 릴스 못 봐서 사이다 바로 다른 작가들이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벌써 네. 한 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시간 빠르죠. 네. 작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아울러서 네. 앞으로 사진 작가라는 직업의 미래. 네. 네, 솔직히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작가님의 개인적인 비전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작가는 멸망한다. 더 센데요? 멸망. 아까 시원해. 하지 말라였잖아요. 근데 멸망할 거다. 자, 좀 세게 말했나요? 근데 살아날 방법은 있다. 네.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이제 사실 AI의 역습이 너무 크고 네. 그래서 정말 그 기술력이 낮은 사진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고 근데 또 어떤 전문지에서는 사진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거다라는 네. 말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가 너무 낮아지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진이라는 직업은 점점 이렇게 점점 좁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문이 근데 아까 그 전문지에서 말했던 그 사진은 살아남을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또 말을 하는 이유가 예술이라는 측면은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예, 예술적 포인트가 있으면 AI는 이게 빅데이터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만들어내고 싶은 그 운동선수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의 감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100년 안에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술력과 상상력이 있다면 네. 그런 사진작가는 쭉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더더욱 당장 비너스 상부터 사서 네. 조명 연습부터 하시고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적인 사진작가가 되어야지 그리고 오히려 저는 감성적인 사진작가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성적인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이 더 복잡한 요소로 인간의 마음에서도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제가 요즘 그 흑백요리사 네. 정말 재밌게 팬이거든요. 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저기 뭐 스포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요리하는 나폴리 마피아였다. 그분이 그 할머니 레시피로 네. 개국지로 만든 파스타를 해요. 네. 근데 개국지. 네,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 네.
모수라는 3스타의 미슐랭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절제해서 뺄 걸 뺐다 이거예요. 여기서 더 과하지 않았다고. 그게 저는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거 아, 그 멘트가 네. 야, 사진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너무 예민한 조금의 감각이거든요. 네. 내가 더 이 파스타를 만들 때 오버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싹 걷어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AI가 그 미묘함을 알까? 아. 라고 생각하면 네, 사진도 그 요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면 그 노력은 네, 고시공부 이상 그렇게 꼭 치환하셔야 돼요. 네. 네, 꼭 치환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이란 건 그 네. 정도다. 기술력 플러스 예술력. 네. 그게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추앙받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될 것 같으면 하시고 네, 아니면 취미로 즐기는 게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예술과 네. 그다음에 네.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 노력은 정말 속된 네. 말로 고시 공부처럼 네. 그 정도는 해야 네. 나를 건다라고 생각해요. 아, 나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진이고 내 눈이 레이어고 내 시신경을 받아들인 것은 모든 것이 빛의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내가 상상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서 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공할 겁니다. 저도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또 채찍질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자학해야 됩니다. 자학하고 당금질하고 네. 계속 쇠는 두드릴수록 당연하죠. 강해지거든. 당연하죠. 네.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나 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 몇 년 했습니까? 연습 얼마나 아까 했습니까? 아까 네. 그 음악하시는 분들 연습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일주일 내내 피아노 칩니다. 그분들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치고 네, 그거는 사진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안한 소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정말 더더욱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해야지만 지금 같은 정말 아까 멸망할 거다라고 네. 말한 부분에서도 살아남을 수 네.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가들은 좀 더 나을 거예요. 사진보다는. 그러면 또 이건 어떤 좀 시각적인 부분에서? 영상이 시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네, 사진은 줄어들고 영상의 시장이 더 커진다. 네, 영상은 아직 그래도 좀 구름이랑 해랑 같이 있는 정도? 근데 사진은 먹구름. 먹구름. 네,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금 네. 말씀해 주신 탄탄한 우산과 네. 탄탄한 집을 만들면 돼요. 네.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제가 생각해도 비유 잘했네요. 아, 멋집니다. 먹구름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총 이제 79분, 80분이 넘게 좀 보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네. 자, 벌써 이렇게 오늘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네. 지금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답변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준희 작가님과의 소신 발언, 그다음에 이준희 작가님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고 지금 당장 쿠팡 들어가서 비너스상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유쾌한 생각 조명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너스라든가 줄리앙, 아리아스, 아그리파 이런 것들 그림만 그렸지 그래 이거 갖다가 아주 집에 있거든요. 네. 이거 갖다가 인물 넣고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자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조명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을 스스로 더 늘었다라고 그런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행복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준희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진행을 했지만 저도 오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그리고 당장 쿠팡 가서 비너스를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팔리겠네요. 아니 그리고 정말 그 또 제가 진심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비너스 상이 아니라 고시 공부하듯이 해봐야 된다. 우리도. 네. 근데 정말로 제가 의아했던 건 의아했던 사진가 거? 분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사진은 너무 멋과 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멋과 뽕. 뽕. 그 사진가들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사진 초창기 할 때부터 사진 작가라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네. 근데 사진가 그렇게 아름다운 직업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높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있는 거 찍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빌어가지고.
절대 사회적으로 높지 않고 예술가 쪽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 뭐 그림은 뭐 몇십억에도 팔리잖아요. 그런 사진 그렇죠.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몇 억까진 팔리겠죠. 네. 하지만 정말 극소수일 뿐이고 예술가 쪽으로도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네. 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도 직업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네, 채찍질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고 이제 담금질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럭키드로우 이벤트가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말씀드렸던 거를 가장 인상 깊은 거나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렬했던 건 사진가 하지 마라. 프로 사진 지금 현업 작가님께서 하지 마라. 정말 제발, 현실적인 제발. 조언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도 제가 뭐다 들어요. 누가 스튜디오를 어디다 차렸대. 그 비싼 데다가 근데 파리만 날리고 있대. 그냥 매출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려본 거지.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을 찍어야지 그 원금을 회수하느냐. 그런 생각을 왜안 하는 거죠? 네, 이런 생각,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을 자영업처럼 하면 안 돼요. 자영업처럼 하면 안 된다. 스튜디오를 차려서 이걸로 내가 시설 투자 비용 다 뽑아내고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노예 12년. 노예 12년. 노예 12년이 시작될 수도 있겠나요? 근데 저는 스튜디오를 하다가 망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아, 몰랐죠. 코로나 때? 네, 망했죠.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기술자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기술자. 그래서 어디든 불려가서든 내 기술을 뽐내고 올수 있는 사람만 되면 네. 되겠더라고요. 투자금이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맨날 다달이 나가는 월세부터 뭐 그런 거 네. 생각 안 하고 기술이 높으면은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뭐 인테리어 업자가 얼마 번대. 네, 와, 맞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사실 사진가보다 더 벌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면. 근데 그 기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예, 내가 인테리어 업자 불렀으려면 그분들 하루 일당 들으면 깜짝 놀래요. 아, 이 정도까지 받는다고 막 5, 60 받는 분들도 네. 있고. 근데 그분들은 뭐 적절히 쉬면서 뭐 월천 보시는 거죠. 생각을 하면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는 기술자가 돼서 어디든 내가 어느 세계든 나아가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언제든 불려나가서 무엇이든지 찍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카메라를 내가 예. 정말 바싹하게 다 알고 맞아요. 조명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거를 피나게 내가 예.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 같은 맥락이네요. 어느 현장에 가든 내 현장 컨트롤 능력이 지휘가 되고 있어야 돼요. 네, 어떤 고객은 뭐 심통치 않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고객은 뭐잘 나를 응대해가지고 내가 잘 나랑 잘 통해서 사진이 막잘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매번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환경이 매번 다르니까 그냥 가서 파악하고 총 지휘자가 감독이 되는 거. 그게 돼야 되는데 뭐 카메라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카메라 기능 뭐가 뭐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조명을 내가 여기다가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미리 다 끝났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사진하고 싶으면 기술자가 되시면 됩니다. 기술자. 김 소장님께서 기술이 네, 최고죠. 기술이 최고입니다. 모든 직업이든 어떤 직업을 하셔도 지금은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자영업은 생존율, 3년 생존율이 7%입니다. 7%. 네,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도 똑같이 3년 안에 망할 가능성이 93%이라는 거죠. 93%다. 네, 사진 너무 많잖아요. 포토 스튜디오 너무 네. 많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요즘 뭐 호리존 렌탈 싸가지고 네, 그렇게 빌려 쓰면 그리고 진짜 요즘엔 예전에는 사진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잡지, 지금 옛날에는 뭐 잡지 같은 것도 구독하고 일본 서적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너무 사실 많아졌고, 공부하기가 더 너무 쉬워졌어요. 노력만 내가 맞습니다. 한다면 시간 투자하고. 영상 강의부터 해서 작가님들이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합니까? 지금은 네, 저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냥 정말 그좀 예리하게 냉철하게 그 강의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하시고, 몇 가지 기준이 있긴 합니다. 네, 강의를 찾아다닐 때첫 번째로는 PPT가 있는지, 아하. 그거 중요하고 커리큘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작가님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네. PPT 저는 3, 400장 이상 넣을 겁니다. 아. 네,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제 꿈이 뭐냐면 이
사진 지옥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사진 지옥 캠프. 저만의 상상이거든요. 네. 기본기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일주일 동안 캠프 가볼래? 그러면 군대식으로. 군대식으로.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저기 사진가를 위한 체조 한번 하고 그리고 7시 아침 식사하고 8시 반부터 이제 수업 시작해가지고 포토샵 1교시 딱 해가지고 점심까지 딱 한 다음에 반면 먹이고 오후에는 사진 그 다른 거 조명 실습 딱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지옥 캠프를 한번 만들어도 재밌겠다. 사진 마스터 지옥 캠프. 근데 이걸 하려면 정말 눈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재미로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또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네. 지금 이제 90분이 넘게 보고 계세요. 네네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되었거든요. 네. 감독님 카메라 저로 돌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준희 작가님과 정말 마지막 재밌는 토크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금 8시 40분입니다. 와 벌써 8시 40분이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게 있죠. 바로 짜자잔. 이제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 유튜브 하단 더 보기란을 보시면은 구글 시트가 있습니다. 이 구글 시트에 여러분의 지금 유튜브 닉네임, 자 지금 여러분 유튜브 닉네임입니다. 네, 가끔 닉네임을 다르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루칸츠님이라던가 윤해담님이라던가 앵크 스튜디오님이라던가 지금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성함, 주소, 연락처,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41분입니다. 지금 41분이니까 한 45분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럭키 드로우 이벤트 이준희 작가님께서 오늘 낫나이트 FS300C 그리고 8캠 3144 마그네틱 넥스트랩 그리고 자 감독님 SLR 렌트 4억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자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카메라 또 사진 영상 장비 전문점인 SLR 렌트입니다. 오늘 또 한 분께 SLR 렌트 10만원 네 사진 돌려주세요. 네 장비 렌탈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SLR 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합정에 본사가 있고요. 또 강남점에도 있고 아마 사진과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네, 4억을 주시나요? 4억은 아니고요. 네, 10만 원 장비 렌탈 이용권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돌려주세요. 지금 이제 42분입니다. 45분 정도까지 아직 3분 남았으니까 지금 제 유튜브 하단 더 보기란을 보시면은 구글 시트가 있어요. 그 구글 시트에서 성함, 주소, 연락처 그리고 지금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후에 이준희 작가님께서 낫나이트 FS300C 그리고 8캠 3144 넥스트랩 그리고 SLR 렌트 10만원 장비 렌탈 이용권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 유튜브 하단 더보기를 보시면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채널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채널도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준희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 요거는 올려놓고 요 낫나이트 FS300C가 300B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명이거든요. 네. 가격 얼마인 줄 아시나요? 34만 8천 원. 아, 싸다. 50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정가가 59만 네. 원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4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남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의 네. 저는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 또 입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과 이제 영상을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지속광은 내가 한 사람을 한 상반지 이상 촬영한다 그러면 저는 300와트 이상급은 최소한 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됩니다. 네네. 다채롭게 네. 촬영하기 위해서는 네. 작가님 그리고 지금 8캠 제품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네. 카메라를 딱 들면 항상 알파9 M3 마크3, 네. 네, 거기에 이제 8캠 케이지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너무 잘 쓰고 있고 그 분리했을 때 그 쾌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 퀵 릴리즈. 네, 보통 이제 이걸 안 썼을 때는 네. 카메라에 스트랩이 달려 있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네. 느낌이 너무 그랬는데 네. 이제는 네, 자유롭게 네, 필요할 땐 딱 걸고 네, 좋더라고요.
경품 작가님도 포함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100분 넘게 보고 계세요. 오, 네, 계속 할까요? 작가님 또 뭐 하시고 싶은 사이다 발언 있으시면 시간이 좀 있어서 있으실까요? 그건 아니고 아까 그 질문 좀 봤었는데 그 셀렉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사진에 대한 셀렉 네, 선택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네. 지금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촬영 작업하고 사진 셀렉하는 작업 역시 엄청난 심적 노가다가 필요한데 작가님은 셀렉하는 가장 굵직한 기준이나 신념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사진 촬영하기 전부터 셀렉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을 게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네네. 그거에 부합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내가 뭘 찍을지 확실하게 결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뭘 이제 찍을지. 네네. 그리고 이제 라이트룸도 저도 이제 쫙 찍어와서 보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릴스에서 팁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긴 한데 절대 저는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15초 이상 안 봅니다. 아. 네, 한 장을 보정할 때 무조건 빠르게 넘어가요. 이미지를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유는요?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에 적응돼서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나쁜 사진인지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그 셀렉 혹은 첫 번째 보정을 초벌 보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초벌 보정 때는 정말 초벌로 굽듯이 네, 빠르게 쫙 해버리고 그리고 눈을 좀 정화시키고 와요. 아, 네, 뭐 밖에서 뭐 먼 산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밖을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유튜브 틀어서 아이돌 영상을 본다든지 아예 딴 생각을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이미지를 봅니다. 원래 이미지라는 게 내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보이는 과정이 네. 누가 내 이미지 볼 때 그냥 쑥 넘기죠. 맞습니다. 한 번에 그냥 내 이미지 5초 이상 안 봐요 절대. 네. 근데 나도 5초 이상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도 빠르게 또 보정하고 그게 다 되면 이제 나중에 최종 선택한 것들만 또 이제 3차로 보정을 하고 빼내고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걔네 중에서도 또 선별해서 이제 점점 좁은 관문으로 가는 거죠. 걔네는 마지막에 포토샵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눈을 너무 뺏기지 마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이제 작가님만의 이제 순서로 네네네. 최종 포토샵으로 네. 들어갈 네. 사진을 셀렉을 하시고 지금 카리나 사진 본다든지라고 네. 맞아요. 카리나 사진 네. 에스파 카리나 눈을 네. 좀 정화하고 눈을 아예 카리나 내 사진 보정하다 카리나 보면은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네, 너무 네, 다른 그렇죠. 아이돌 뭐 네, 라이브 하는 거 본다든지 이러면은 네. 확실히 네, 생각이 확 바뀝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감독님 이제 그 사진들 다 이제 옮겨주세요. 이제 1분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추첨을 좀 하겠습니다. 카리나 사진 보고 있으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뭔가 음미하거나 그럴 때도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물로 입을 헹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또 다음 커피도 마시고 오,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네. 내 눈을 좀 정화하고 너무 내 거에 몰입되지 않고 네. 네. 새로운 시각으로 네. 네. 냉철하게 봐야 되죠. 열두 제자 할래요, 제발. 예수 아니라니까요. 아, 근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수가 저 머리 처음 길러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길러서 좋은 점은 남들이 기억을 해줘서 좋아서 네. 네, 그걸 하는 건데 예수 점점 예수가 되는 것 같고.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네. 영상 하시는 분들도 네. 일부러 네.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네. 20대 초중반인데 네. 일부러 막 수염을 기르고 네. 그다음에 좀 머리를 좀 더 기르고 네. 그다음에 머리에 이제 염색도 하잖아요. 새치가 네. 나면은 네.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 약간 그것도 이미지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머리를 기르신 것도 네. 왜냐면 딱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머리 기른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내 스스로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싶지만 네. 안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돼.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트리트먼트 뭐 쓰세요? 네, 뭐 쓰긴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백발로 맞아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작가님 다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감독님, 작가님이라고 말씀이 다 됐다고 나왔네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 띄워주세요, 감독님. 자, 확대 좀 해주세요. 아시죠? 조금 더 확대가 안 될까요, 감독님?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랜덤 이름 추첨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룰렛이거든요. 네. 자, 벌써 드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감독님, 네. 아,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 이준희 작가님. 먼저 네. 팔캠 네. 3144 마그네틱 네. 넥스트랩. 팔캠 3144 마그네틱 넥스트랩 먼저 작가님께서 뽑아주세요. 네. 자, 돌려주세요. 한번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네. 돌려주실 거고 네. 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시더라도 지금 채팅에 지금 90분 넘게 계시거든요. 네. 안 계시면은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에 이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성함,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당첨된 제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작가님 네. 뽑아주세요. 그 드가자로 해도 되나요? 네. 자, 드가자. 자, 팔캠 3144 넥스트랩입니다. 현존 최고의 마그네틱 8캠 넥스트랩이죠. 누가 될까요? 와, 파란색. 자, 네, 벼락 잡상이님. 오, 계속 축하드립니다. 아까 댓글 되셨었는데, 자, 벼락 잡상이님 지금 아직 남아 계실까요? 댓글 달아야 되는데요. 네, 저요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 한 번 더인가? 더 가자. 이게 나가시는 분들 진짜 있었어요. 아하. 네, 자, 벼락 잡상이님 아까 계셨.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벼락 잡상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요 라고 해주셨네요. 8캠 3144 넥스트랩 이준희 작가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하단 더 보기란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당첨된 제품을 이제 보내주세요. 자, 아직 안 끝났죠? 네. 이번에는 SLR 렌트 10만원 장비 렌탈권입니다. 여러분, 현존 최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 영상 장비 렌탈 업체죠. SLR 렌트 장비 렌탈 이용권입니다. 무려 10만원이에요. 자, 무려 10만원 SLR 렌트 장비 렌탈 이용권입니다. 자, 감독님 다시 이제 룰렛 보여주시고요.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자! 자, 과연 누가 될까요? SLR 렌트 10만원 장비 렌탈 이용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애프터 프레임님. 아까 제가 댓글은 잘 못 봤는데, 그러게요. 혹시 애프터 프레임님 계실까요? 댓글 안 남겨주셨거든요, 계속. 애프터 프레임님 계시다면, 저요! 라고 말씀을. 오오. 아, 해주셨네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프터 프레임님 아, 당첨되신 거예요. 당첨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실수한 게 네네. 알파9 M3가 아니었고 근데 M4였어요. 저 제가. M4 했었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알파9 M3 케이지가 아직입니다. 아, 팔캠이 이걸 안 만드네. 빨리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애프터 프레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감독님 잠깐 저희 두 명 사진으로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난나이트 FS300B입니다. 지금 이 안에 난나이트 FS300B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지속광 조명이죠. 300W 바이컬러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난나이트 FS300B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네. 정말 인기 많고 좋은 조명입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누가 될까요? 작가님 드가자! 자, 난나이트 FS300B 과연 어떤 분이 될까요? 드가자! 누구예요? 네! M555L님 계시나요? 자, M555L님 계신가요? 5초 오! 네. 어? 와! 벌써 나왔다. 아하. 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준희 작가님께서 MOL님께 난나이트 FS300B를 증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화면 돌려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난나이트 FS300B 8캠 3144 넥스트랩 SLR 렌트 10만원 장비 렌탈 이용권을 오늘 모두 다 이준희 작가님께서 증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유, 작가님,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9시예요. 2시간 됐네요. 원래 1시간, 저희가 항상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예상하고 하는데 예.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이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네. 저도 이제 사진과 영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오늘 또 네. 새로운 걸 느꼈고 네. 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꿀팁이라던가 네. 아 그리고 네, 노력의 자세 그 기준 고시 공부처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시 공부처럼 못 하지만은 그 정도는 해야겠다 하는 각오 그 정도. 네. 그리고 네. 자신을 정말 지속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당금질해서 더욱더 강력한 단단한 강철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오늘 라이브의 핵심이 좀 아니었나. 또 이준희 작가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개인적인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오늘 이주인 작가님과 또 라이브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유쾌한 생각과 아직도 만날 일이 많습니다. 감독님,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네. 우선 오늘 이준희 작가님과의 라이브는 여기까지지만 자 10월 7일 8캠 FC 4109 증정 이벤트가 남아있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8캠 FC 4109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8캠 FC 4109 증정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8캠 15% 할인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유쾌한 생각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지만 다음 주 월요일 8캠 FC 4109 증정 라이브 이벤트 7시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8캠 15% 할인전까지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 계속 만나야 됩니다. 자, 화면 돌려주세요, 감독님. 네, 동시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같이 나오는. 네. 돌려주세요. 컷.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정말 두 시간 동안 사이다 발언 그리고 또 저도 마음에 울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역시 아, 말한 거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네네 할 말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영상으로 내가 말을 하면서 찍을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수다쟁이라서 네 재밌었어요. 오늘,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 네. 작가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예, 불러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유쾌한 라이브 제 9회 여기까지고 저희 유쾌한 생각은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준희 작가님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